이것이 바로 앙부일구인데요. 앙부일구는 장영실이 만든 최초의 해시기입니다. 앙부일 여기에 있는 앙부일구에 있는 선을 선에 그림자가 비추는 것을 보고 시간과 24절기 모두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약 1시 5분 정도지만 현재 시각은 약 1시 45분 정도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앙부일구는 해로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지만 지금은 편리함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한 번씩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제 뒤편에 있는 빨간색이 있는 그림이 바로 을룡도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왕과 신하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 구름 속에 둘러싸인 용이 볼 수 있는데요. 용은 왕, 구름은 신하를 뜻해 용과 구름이 조화를 잘 이루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처럼 왕과 신하도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풍으로 만든 것이 일을 오공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가는 곳마다 있기 때문에 세종전에도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을 오공도에는 해, 달, 다섯 봉우리와 여러 강물과 자연이 있는데요. 이것은 왕과 왕비, 왕이 다스리는 국토와 신하 백성 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거 모두가 왕과 백성들 신하의 조화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추전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사정전 양쪽에는 만춘전과 선추전이라는 부속 건물이 있는데요. 제 뒤편에 있는 건물은 선추전입니다. 선추전도 사정전과 같이 학문을 공부하던 곳이었지만 사정전에는 온돌이 없었기 때문에 겨울이나 추울 때는 학문을 공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선추전이나 만춘전에서 학문을 공부했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에는 세 개의 건물을 이어주는 통로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내탕고를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내탕고인데요. 내탕고는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일종의 금고 같은 곳이었는데 종종 나라의 흉년이 오거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종종 백성들에게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뒤에 검은색 현판이 있는데 이것은 순서를 매긴 현판이었는데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1, 2, 3처럼 천자문을 따서 순서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하늘천 할 때 천을 따서 천자고 지자고 등으로 순서를 매겼습니다. 지금까지 사성춘의 문화의 철사 서른이었습니다. 저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